네, 오늘 많이 더우셨죠? 대구 북구의 낮 기온이 34.5도까지 올라가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데 올 여름은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신천, 수변 산책로가 텅 비었습니다. 인공분수는 시원하게 물을 쏟아내지만 마스크 안팎으로 숨이 턱턱 막힙니다. 동성로 거리는 양산으로 햇빛을 피하려는 행인부터 민소매에 얇아진 옷차림으로 이미 한여름 피서지 분위기입니다. 도심 공원은 그늘마다 더위를 잊으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오늘 더 확실히 많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앉아 나오고 앉아 있어 보니 더운 자 시작이죠. 뭐 앞으로 얼마나 더울랑. 오늘 대구 북구의 낮 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았고 경산 33도, 김천 32.9도를 기록하며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대구에는 오후 한때 오존주의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 기온이 연일 31도를 넘기면서 폭염 영향 예보도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대프리카의 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문가들은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물을 일부러 조금씩 자주 계속 자주 드셔야 되고 특히 더운 12시부터 2시 사이에 햇빛이 직접 내리쬐는 야외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하셔야 한다면은 적어도 1시간에 10분 이상씩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기상청은 이번 주 목요일 비 소식과 함께 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올여름은 8월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더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